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은 많은 여행 스토리를 담아올 수 있는 국내 10위권 내 인기 여행지입니다. 소매물도를 비롯한 이름난 섬이 유난히 많아 여객선을 타고 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수산물 시장에서 계절 별미를 흥정할 수 있으며 통영만의 시그니처를 맛보면서 여행의 재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산대첩의 현장인 통영은 곳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기상을 접할 수 있으며 유난히 걸출한 예술계 거장을 많이 배출한 곳이라 가슴 뛰는 특별한 인생 여행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어 언제든 망설임 없이 떠나도 좋은 곳입니다. 화면 아래쪽 영상 순서와 챕터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영상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매물도는 자연이 빚어낸 최고 걸작품으로 여행 마니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상위 섬입니다. 완벽한 구도의 자연미가 돋보이는 섬이지만 물때와 배시간이 서로 맞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신비의 섬으로 출발 전에 물길 열리는 시간과 여객선 도착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떠나면 등대섬을 건너지 못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길 열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 정도이며 통영항과 거제도 저구항에서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욕지도는 왕복 배편이 아주 많은 남해안 최고 인기 관광섬으로 고구마의 섬이자 2km 모노레일과 세계의 흔들다리가 섬의 상징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모노레일 운행이 중단되어 최고의 뷰를 보장하는 대기봉을 걸어서 올라야 합니다. 고구마 도넛과 짬뽕, 고등어회, 커피 등이 섬의 맛을 대표하여 섬 둘레길과 식도락 여행을 번갈아 즐기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섬의 상징인 세계의 흔들다리 반드시 건너고 와야 하는 인증샷 필수 코스입니다. 이륵산 정상 아래까지 운행하는 길이 2000m의 케이블카는 통영 제일 명소입니다. 10여분 동안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며 도착하는 전망대는 내리는 순간 눈앞의 파노라마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한려수도의 거대한 파노라마는 끊기지 않고 한국의 나폴리 통영항까지 이어집니다. 이륵산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반대편 미래사까지 차로 올라 10여분 걸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래사 앞 편백숲길은 짧지만 임팩트가 강해 이륵산 대표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이륵도 남쪽 다라공원은 남해안과 한려수도를 대표하는 일몰 명소입니다. 다라공원 일몰의 인기는 해질 무렵 밀려드는 차들을 감당하지 못해 지어진 전용 주차장이 모든 것을 말해줄 정도입니다. 다라공원의 환상적인 일몰과 노을까지 보아야 비로소 통영 여행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 해저터널이 있는 충무교에 서면 통영대교 너머로 지는 최고 등급의 일몰을 감상하게 됩니다. 두 다리 사이에 500m 길이 운하 양쪽 길에 나란히 조명이 켜지고 일몰로 하늘까지 붉게 물들면 여기가 한국을 넘어 동양의 나폴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에디터는 다라공원 일몰만큼이나 통영 운하 야경의 운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사량도는 소매물도, 욕지도와 함께 통영 대표 3대 관광섬입니다. 육지와 가까운 인기 높은 큰 섬으로 통영항이 아닌 서쪽 가오치 선착장을 활용합니다. 상도와 하도 두 개의 섬을 사량대교가 이어주면서 섬의 관광 규모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은 상도의 옥녀봉을 오르기 위함이며
데크길과 출렁다리가 험난한 삼봉우리를 편하게 연결해주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초대형 파노라마를 맘 편히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섬답지 않게 맛집들은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와 산을 오르고 서둘러 하산해야 맛기행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서피랑 마을은 동피랑 마을 서쪽의 전망공원으로 99계단이 있는 아래쪽 구역과 서포로와 전망대가 있는 위쪽 구역으로 나뉩니다. 99계단 옆으로 다양한 테마의 작품들이 있으며 서포로 전망대 아래에는 이중섭 화가가 이곳에서 선착장을 내려다보며 그림을 그린 포인트가 있습니다. 벽화골목 동피랑과 달리 서피랑은 테마와 휴식이 있는 전망공간입니다. 그림 같은 강구한 폭우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동피랑 마을은 통영 구도심 관광 1번 코스입니다. 언덕 위 동피랑 마을은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져 야외 미술관을 걷는 기분이며 전망대에 서면 여기가 한국의 나폴리임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동피랑은 개발에 맞서 벽화로 원형을 지켜낸 통영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를 카페가 메우고 있습니다. 통영항에는 두 개의 대형 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앞서우 시장과 남해안 최대 수산물 시장인 강구안의 중앙전통시장에는 매일 신선한 계절 수산물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싱싱한 활어를 구입하여 포장이나 초장집으로 갈 수 있는 중앙시장 한켠의 활어 골목은 반드시 가볼 만한 곳입니다. 만지도와 연대도 간 출렁다리가 연결되면서 한려수도의 명소가 하나 더 추가되었고 섬으로 향하는 뱃길에는 여행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는 바다 위 데크길의 낭만은 기본이며 두 섬 곳곳에 숨어있는 크고 작은 스팟들을 찾아 거닐다 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는 곳입니다. 만지도와 연대도는 육지와 멀지 않은 거리 1시간마다 오가는 배로 반나절 섬 여행을 즐긴 후 나머지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섬의 70%가 동백으로 이루어진 섬이지만 동백철이 지나도 장사도로 떠나는 유람선은 늘 손님들로 가득할 정도로 장사도는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예전에는 꽤 많은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나 지금은 무인도로 관광지 역할만 하고 있으며 섬 전체가 이국적인 풍경으로 잘 가꾸어져 해상공원 다운 면모를 자랑합니다. 장사도는 행정구역상만 통영이지 거제도의 섬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비진도는 해수욕장이 부족한 통영에서 여름 피서지로 최고의 장소입니다. 두 개의 섬을 길이 500m의 산호길이 연결해주며 모래가 부드럽고 수심도 얕으며 석양까지 일품이라 여름 최적의 휴양지로 꼽힙니다. 가파른 선유봉 전망대에 오르면 잘록한 개미허리 모양의 백사장과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소매물도 가는 배들이 비진도를 들렀다 감으로 시간을 조절하면 하루에 비진도와 소매물도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세변관은 17세기 초 목조 건물로 삼도 수군 통제소 역할을 하였으며 경복궁의 경외로 여수 진남관과 함께 조선시대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큰 건물에 속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성과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국보급 건물입니다. 위풍당당한 거대한 규모의 역사적 건물 속을 직접 걸어볼 수 있기에 세변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통영의 주요 명소입니다. 구도심과 미륵도 사이를 13m 바다 아래에서 이어주는 해저터널은 97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로 도보 여행의 맛을 더해줍니다.
해저터널은 통영에서만 걸어볼 수 있는 곳이라 점점 찾는 발걸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구한 보도교는 동피랑 마을 안에 항아리 모양의 아름다운 항구를 좌우로 연결한 육교로 2023년 개통한 신상입니다. 다리 위에 오르면 강구 안의 독특한 지형이 빚어낸 통영항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밤이 되면 다리와 항구 주변을 밝힌 화려한 조명이 통영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피카소로 불렸던 전영림 화백은 96세의 나이까지 작품 활동을 한 서양화가로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선생의 꺾이지 않는 열정의 고개가 숙여질 따름입니다. 통영의 바람과 바다는 화가 전영림에게 모든 것이었으며 색채가 없는 세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 할 만큼 힘차고 화려한 색감을 강조하였습니다. 극도의 가난한 화가의 삶을 견디며 붓을 꺾지 않은 덕에 마침내 세상이 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실린 대형 화폭 앞에 서면 즐겨 썼던 짙은 파란색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통영 출신이자 소설 토지를 집필했던 고 박경리 선생의 기념관으로 선생이 생전에 보여준 사상과 업적, 문학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곳이며 기념관 뒤 아름다운 통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는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기념관 안팎에서는 발길을 붙잡는 선생의 사진과 글귀가 가득합니다. 남망산 조각공원은 언덕 위 자연공간 속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예술공간이며 동피랑과 근거리라 산책해볼 가치가 넘치는 곳입니다. 밤이면 산책로를 따라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야간 디지털 테마공간 디피랑이 있는 곳으로 예술적 분위기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공원은 한산대첩 현장에 조성된 기념공원이자 자연이 잘 가꾸어진 공원으로 바다를 향한 위풍당당한 장군의 동상이 인상적입니다. 해안을 따라 난 산책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포토존과 휴식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승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조형물 광장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포토존으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삶의 의지와 용기가 전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